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허지연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저의 우먼 스토리 그 연재글 제목이 즐거움 속에 감춘 고통, 고통 속에 감사, 뭐 이런 제목으로 썼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긴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매주 같은 패턴으로 살다가 낯선 공간으로 날아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일 것이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여행을 무척 좋아한다. 여행은 계획할 때부터 설렘과 꿈을 꾸게 해준다. 그것이 삶에 또 다른 에너지를 주고 행복감을 준다. 여행을 하면서 내가 보고 좋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사진에 담아 공유하면 부럽다는 댓글들로 도배가 되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았던 것만을 자랑하기 마련이다. 나 또한 그렇다. 수많은 사진 중에 가장 예쁘고 화려하고 누가 보아도 멋진 사진으로 내 피드를 장식한다. 나는 오늘 여기에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써보려고 한다. 나의 화려한 여행의 내적 고통이랄까? 사실 나는 말 못할 고통의 소유자이다. 나는 여행 중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나는 여행을 하면 화장실에도 못 간다. 결국 먹는 거 빼고는 잘하는 것이 없다는 거다. 사실 요즘은 먹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먹을 때 자주 사레가 걸리고 매운 음식을 워낙 못 먹어서 동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곤 한다. 나는 멋진 여행 사진 속에 완벽한 행복의 미소를 짓고 있지만 사실 고통의 일면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나의 불면은 이미 오래된 고질병이고 여행 중 변비 또한 아주 어릴 적부터 발병한 것이다. 나의 이 고통은 아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런 고통이다. 내가 아기 때 하도 잠을 안 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안고 병원에 가셨단다. 왜 아기가 잠을 안 자냐고,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수면제를 좀 처방해 달라고 하셨단다. 엄마께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나는 나를 포기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면증과 변비를 갖고 태어난 선천적 질환이므로 나의 체질을 인정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나도 이런 체질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봤다. 극복하기에 너무 힘들었고 그냥 인정해 버렸다. 인정하고 나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 정도의 고통은 처음부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여행. 그래서 나에게는 행복과 고통이 함께하는 여정이다. 어디 여행뿐이겠나 싶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한가? 단지 그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선 그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밖에 다른 것을 위해 극복하고 노력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던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의 결과를 내었던 것이다. 나는 고통의 순간이 오면 오히려 감사할 것을 찾는다. 잠들기 전 하루 하나라도 감사할 것을 찾는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미소를 짓거나 껄껄 웃기도 한다. 인생은 고통 속에 낙이 있다. 기쁨 속에 애환이 있듯이 허지연의 SNS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희노애락. 어차피 인생 4종 세트라면 나는 희와 락으로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한다. 누구나 숨겨진 고통이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숨겨진 고통을 가뿐히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저의 스스로의 못난 점을 고백했잖아요. 저는 좀 못난 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도 잘못 자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 머리만 닿으면 나는 잠이 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일 부러워요. 저는 이제 일단 잠이 들면 이제 푹 자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잠이 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기 때도 그랬대, 우리 엄마 말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그런 생리적인 것도, 왜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인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려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건강하고 좋은 건데, 저는 타고난 게좀 많은, 그렇게 좀안 좋게 타고난 거거든요.
보통 아기들은 이렇게 우유 먹고 젖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기 때도 잠이 없었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 나는 그렇게 아기 때도 잠이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다닐 때는 잠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잠을 잘못 자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유럽에 옛날에 다닐 때도 이렇게 12시간, 막 13시간 뭐 이렇게 다닐 때도 한잠도 비행기에서 안 자요. 이렇게 못 자요. 그게 참 특이한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행 가면 잠자리가 바뀌면 또더못 자고. 그리고 또뭐 이제 내가 쓰던 화장실이 아니면 못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참.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좋을 순 없다. 다, 그리고 누구나 다 좋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아, 내가 행복하고, 또 그거 말고는 또다또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리는 그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행복 그 지수를 높여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났을까? 이러면 그거가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뒤로 뭐 그래 뭐 이러면서 그뭐안 되면 또 약이라도 먹고 자지 뭐 그리고 또뭐어안 되면 또뭐 이렇게 뭐 하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 외에 나한테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서 즐겁게 뭐 해피하게 룰루랄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한테 안 좋은 것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그래도 아 그거 말고 이건 나한테 그 대신 좋은 점이 있잖아. 그렇게 나 스스로를 좋은 걸 조금 더 부각시키고 좋은 걸좀더 자랑하고 나의 SNS에는 내가 즐겁고 행복했던 것만 올라와서 사람들이 와 부럽다 좋겠다 이런 것처럼 나의 인생 또한 내가 더 잘하는 거, 더 좋았던 것을 자랑하면서 또 그러면서 나의 그 아픔은 조금 이제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은 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50이면 안 좋은 게 50, 고통이 50이면 또뭐 환희의 그 순간도 50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스스로 행복하게 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칼럼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칼럼 리뷰도 조금 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